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사업구조 개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포항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수산물 가공 시 사용하는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해마다 배출 기준을 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가운데 AI 여파로 계란에 이어 닭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강업계는 올해도 사업 구조 개편 등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철강과 금속 융복합 추진과 수요 산업 확충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3년간 추진한 구조 조정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계열사 54곳을 정리했고 44건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목표의 66%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51건의 구조조정을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저수익 비효율 사업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룹 간 서로의 강점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원샷법에 따라 사업 재편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일부 전기로 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신강종 개발과 관련 투자에 들어갑니다. 동국제강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올해 포항 제2 훅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컬러강판 설비를 늘립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사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연구개발 확대와 수요산업 창출 등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속하고 융복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전략적인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올해 철강사들의 구조조정 추진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과메기와 오징어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 지역은 겨울이면 하수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때 사용한 바닷물을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는데 염분 때문에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불가능해 해마다 환경부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정화한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부에 적발된 포항 구룡포 하수처리장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8년째 겨울철이면 한두 차례씩 이렇게 적발돼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왔고 환경부 감시 대상이란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수 유입량이 처리 용량 12,000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수산물인 말린 오징어와 과메기의 영향이 큽니다. 하루 20톤 미만의 폐수는 하수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징어와 과메기 생산업체들이 손질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염분의 바닷물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미생물 반응으로 하수를 정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 미생물 반응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화 기능은 약화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포항시는 그동안 공법을 바꿔보고 시설도 확충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며 아직 검증된 설비나 공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디아스 공법이라는 공법도 바꿔봤고 그리고 또 자체 또 유랑조종조도 저희들이 또 시설도 또 신설해서 더 늘려봤고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바닷물 폐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해수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오징어와 과메기 가공 때 생기는 바닷물 폐수의 경우 부산물을 제거해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육상 양식장처럼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환경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구룡포가 과메기와 오징어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관이 하나 돼 하수 처리의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체납기어선 주영호가 파도에 떠밀려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일본 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주영호는 사고 해역인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계속 남동쪽으로 표류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했으며 해경은 일본에 주영호 표류 사실을 통보하고 경비함정을 붙여 근접 감시 중입니다. 해경은 주영호 침몰과 일본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예인을 시도했지만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4차례나 끊어져 실패했습니다. 주영호는 지난 10일 오후 포항시 호미곶면 동쪽 21마일 해상에서 홍콩 선적 대형 화물선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주영호 탑승 선원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설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66개 설 상품 품목의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개 품목이 지난해 설 2주 전보다 올랐습니다. 무수입 가격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급등했고 마늘과 고춧가루는 50% 이상 올랐으며 수입 축산물은 삼겹살, 소시지, 소갈비가 수산물은 꽁치와 오징어, 낙지, 고등어 등의 10%에서 30%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AI 여파로 병아리 가격이 40% 이상 급등해 계란에 이어 치킨, 삼계탕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한 육계농가의 병아리 공급 계약서를 보면 AI 사태 전인 지난해에는 삼계 병아리 공급 가격은 마리당 350원이었지만 지난 월주에는 500원으로 43% 올랐습니다. 병아리값 인상은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닭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치킨과 삼계탕 가격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계는 육계와 산란계 사이에서 태어나는 달계 한 종류로 작은 치킨용이나 여름철 삼계탕에 주로 쓰입니다. 오는 22일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발기인대회가 내일부터 도내 4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서부권은 내일 구미에서, 남부권은 16일 경산에서, 북부권은 17일 안동에서, 동부권은 18일 포항에서 차례로 발기인대회를 엽니다. 준비위는 창당을 위해서는 법정당원 1,000명이 필요하지만 5,000명가량 입당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창당대회는 오는 22일 안동에서 열리며 유승민,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농산어촌 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경주시 간포읍 등 경북 지역 7개 읍면이 선정됐습니다. 경주시 간포읍의 거점 개발 사업은 2020년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연안항 개발, 친수공간 조성, 송대말 등대 콘텐츠 사업 등에 국도비 등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권역 거점 개발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 분야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주관합니다. 예술에 과학을 아우르는 시도는 최근 예술계의 한 동향인데요. 기술과 공학, 수학을 접목한 미술전이 포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불을 밝히고 시동을 거는 자동차. 물과 기름을 섞은 액자는 움직일 때마다 다른 그림을 선보입니다. 세계의 명화를 수학적 연산을 거쳐 황금 비율로 재구성한 조각품도 눈길을 끕니다. 처음 전시회를 왔을 때는 정말 신기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신기했습니다. 전시된 70여 점의 작품은 모두 과학적 지식이 적용됐습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이 작품은 실제 방사능의학과 교수가 제작했고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빛은 낯선 빛의 예술품이 되며 수학의 벡터 개념이 디자인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조합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을 융합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수록된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립극단과 함께하는 어린이 뮤지컬 눈의 여왕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이철진 작가 초대전이 경주 JJ 갤러리에서 열리며 꽃을 따다 하늘에 건네다전을 포항 명작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겨울 여행 주간을 맞아 도내 일부 업소도 숙박과 음식, 관광 체험 비용을 일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행사에는 포항 설머리 물회식당 20곳과 울진 덕구온천 등 숙박업소, 그리고 울릉도 태아 항목 모노레일 등 100여 곳이 참여합니다. 겨울 여행 주간 행사와 할인 업소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인 연일 부조장터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6억 원을 확보해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10월쯤 공사를 발주하고 11월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나루터와 수상장터 등을 만들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인 부조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1년치 자동차 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받는 연납제도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세 연납제도 이용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4년 20만 6천여 건, 471억 원에서 지난해는 25만 5천 건, 525억 원으로 늘었고 금액 기준으로 전체 1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납 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춥겠고 일요일 아침까지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내일도 나름 맑겠지만 기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포항이 영하 5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덕이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하루 종일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도 경주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 7도를 기록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강한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고요. 5에서 20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7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바닷가에서도 파도가 높이 치면서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포항이 영하 5도, 그 밖의 지역 영하 6도고요. 낮 기온은 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모레까지 눈보라가 이어지겠고요. 아침에 울릉도가 영하 5도, 한낮 기온 영하 4도, 독도는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6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떨어졌던 기온은 오후가 되면서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설립한 푸른장학회가 오늘 UA 컨벤션에서 포항에 살고 있거나 포항 출신의 초중고 대학생 82명에게 장학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3년 전 설립된 푸른장학회는 포항 시민 누구나 매월 만 원으로 참여하는 장학단체로 후원인이 400여 명에 이릅니다. 푸른장학회는 장학금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후원인을 600명으로 늘려 장학금 8천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주컵 2016 동계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경주에서 열려 관광 비수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경주시와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이 주최하며 75개 팀,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경주시는 동계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해 천연 잔디구장을 개방하고 경기 도우미와 의료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17년 포항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수가
지난해와 같은 6경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삼성 라이온즈를 방문해 올 시즌 삼성 홈경기에 대해 협의한 결과 오는 6월과 7월 중에 6경기를 포항 야구장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15 시즌에 포항 야구장에서 10경기를 치렀지만 지난해 대구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 포항에 6경기만 배정했고 올해도 포항 홈경기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간판 스타인 골키퍼 신화용 선수가 수원으로 이적하자 포항 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홈페이지 토론장은 신화용 선수를 보낸 구단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한 축구팬은 이런 식으로 구단을 운영하려면 포스코가 구단 운영에서 손을 떼고 시민 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모기업 포스코가 운영비 지원을 줄이면서 이명주, 고무열, 김승대, 문창진 등 지역 출신 유명 선수들을 잇따라 이적시켜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창단 연주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8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포항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어제 포항 효자 아트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고 비제의 카르멘 서곡과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등을 연주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정기 연주와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경상북도는 스포츠를 통해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과 10월쯤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친선대회를 각각 1, 2회씩 현지에서 열기로 하고 이를 베트남 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베트남 국영방송 중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경북도청을 방문했던 딘라탕, 호찌민시 당서기 등을 통해 이를 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교내 글로벌 융합연구소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이달 중으로 코이카와 MOU를 맺고 앞으로 1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한편 캄보디아 현장 실습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이카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게와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징어 체납기어선, 어선 불법 개조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에는 대게 사범 67건 등 모두 105건의 불법어업이 단속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51개 초중고교에 태블릿 PC 1,3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배우고 스마트 러닝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